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아마 이게 첫 번째 챕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일단은 약간 팩맨 같은 느낌인데 총 300 몇 개를 모아야지만 나갈 수가 있네요. 너니? 영상 보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고요. 네, 여러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가시면 바로 나온다는 공포게임은 다크 딥셉션 플러스 프레디가 합쳐진 프레디 딥셉션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시작 지점이 그 동상이죠? 그 양파머리 할머니 있었던 그 방이죠? 오 이거 되게 비싸게 만들었다. 그리고 스킬도 있어요. Q를 누르면 스피드가 빨라지는 그 다크 딥셉션 엄청 옛날에 했을 때 그 처음 스킬을 썼을 때 그런 느낌이구만. 그리고 이거 방도 우와! 오 야 이거 완전 똑같이 만들었다! 와 대박이다.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. 아마 이게 첫 번째 챕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첫 번째 챕터면 원래 원숭이 챕터였죠? 과연 여기서 누가 나올지. 그리고 목숨도 3개가 있네요. 다크 딥셉션이랑 진짜 똑같네. 그리고 미니맵 기능도 있는데 아 미니맵이 사실 거의 안 보여요.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일단 그래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뭐지? 어? 노란색 꿀? 아 이것도 있네. 기절하는 거. 뭔 소리야! 아 지금 기절한 거구나. 아 깜짝 놀랐네. 기절이 풀리면 움직이겠죠? 아깝다 노랬잖아. 일단은 약간 팩맨 같은 느낌인데 총 300몇 개를 모아야지만 나갈 수가 있네요. 아 근데 이거 언제 모아? 271개야 다크 딥셉션보다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. 그래도 목숨이 3개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다크 딥셉션 처음 깼을 때 목숨 3개면은 한 120개씩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.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자. 120개만 먹자. 120개. 온다. 어! 잠깐. 아! 망했다. 아, 아직 214개. 아, 너무 많이 남았어. 한 150개까지는 먹었어야 됐는데. 아, 이거 핸드폰 좀 크게 좀 보이게 해 주지. 핸드폰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. 자 스킬 쓰고 틀게요. 내가 다크 딥셉션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 스킬을 아끼면 안돼. 스킬은 이 쿨타임 찰때마다 무조건 씁시다. 먹고. 설마 여기 막다른 길이야? 아니다. 자 마지막 목숨인데 지금 150개나 남았죠. 이건 못 깹니다. 빠르게 포기하고 리겜 하도록 하죠. 자 완전 집중해서 해볼게요. 이게 첫 번째 목숨 때 제가 봤을 때 한 150개까지는 먹어야지 깰만 한 것 같아요. 150개까지 먹어보자. 아 발자국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어. 여기 있다. 아 뒤에서도 와요. 됐다 살았다. 기절 삐용스 삐용스. 자 속도 쓰고요. 아까보단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? 좋아 170개 많이 먹었습니다. 지금 스피드 한번 써주고. 오 잠깐만 깨 각! 이거 느낌이 좋잖아. 123개까지 먹었고요. 이거는 한 바퀴 돌면 죽을라나? 아 죽겠다. 지금 뒤에 지금 프레디 쫓아오고 있죠? 와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. 저쪽만 더 먹으면 돼. 좋아 벌써 10의 자리 수까지 왔구요. 아 도망가. 죽더라도 최대한 많이 먹고 죽어. 아 근데 목숨 한 개로 77개 먹기 좀 힘든데. 온다 뒤에 바로 뒤야. 바로 뒤다. 자 침착하게 가. 오케이 70개 60개까지 왔습니다. 많이 왔어. 여기 있는 것까지 먹어줘야 돼. 온다. 방금 팔 조금 봤어요. 됐어 도망가. 아 25개? 25개면 깰만 하거든요. 하지만 침착하게 해야 돼. 아 얘가 무조건 날 보는 게 아니네. 아야 돌아가. 안전하게 하자. 갑자기 뒤돌아볼 것 같아. 안전하게 합시다. 안전하게. 자 지금 바로 뒤에 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하나 먹고
아 여기 하나 방금 먹었어야 했는데 아 겁먹어가지고 도망가. 스킬 써서 도망가자. 너니? 죽을뿐. 와 침착했다 방금 봤죠? 아 절대 죽으면 안 돼. 절대 죽으면 안 돼. 절대 죽으면 안 돼. 이제 24개 아 안 돼 안 돼. 어 컨티뉴가 있어? 설마 목숨 하나 더 주나요? 아니네. 이번 판은 무조건 깬다. 이번 판은 첫 번째 목숨부터 100개까지 한번 먹어볼게요. 자 얘네가 오, 어? 쟤네 지들끼리 낀 거 같은데? 나이스. 자 자기들끼리 꼈죠? 아하 멍청한 녀석들. 좋아 좋아 이때가 기회야. 왜냐면 두 마리가 낀 거면은 엄청 크거든요? 이번 판 무조건 깨야 돼. 이거 못 깨면 앞으로의 희망은 없는 거야. 오케이 첫 번째 목숨부터 벌써 시베다리 숲까지 왔고요. 아 역시 뭐 챕터 1이라 그런지 몇 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리네요. 그리고 아직 목숨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. 야 이거 너무 쉽게 깨는 거 아니야 나? 허허. 아 오겠다. 괜찮아 기다렸다가 부스터! 이러면 되지. 아 근데 아까 괴물들 낀 곳 있잖아요. 그곳에 제 기억으로 하나 못 먹었거든요? 거기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먹을게요. 여기에 4개 있어 지금. 하나 둘. 여기 설마 들어오나? 여기 못 들어오지 않나? 빨리 하나만 먹으면 돼. 아 근데 하필 하나가 그 괴물 쪽에 있어가지고. 나이스! 너무 쉽네. 아 이게 할로윈 특집으로 나온 게임이구나. 아 시유순 아 다음에 보자고. 아 지금 아직 데모 버전이라서 챕터 1까지밖에 안 나온 거 같습니다. 봐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챕터 1밖에 안 나와있죠.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크 디스펙션처럼 챕터 1, 2, 3 이렇게 쭉 나올 것 같습니다. 아 다크 디스펙션도 빨리 다음 챕터가 나와야 빨리 할텐데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다크 디스펙션 빨리 하고 싶지만 이 게임과 그리고 다크디스션 다음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